반갑습니다. 하드경제TV입니다. 네, CS윈두고요. 오늘 주가는 0.6%. 제가 CS윈두 장중에 영상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,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일찍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장중에 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.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마탱이가 갔죠. 그래도 뭐 최대한 파이팅해서 오늘 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체크하고, 그 다음에 다음 주 흐름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격 라인은 65,000원 부근에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뭐큰 이변이 없는 한요 라인에서 얼추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. 좀 버티는 흐름이죠. 오늘 코스피가 좀안 좋은 거, 그게 좀 영향이 있고요. 코스피 쪽으로 지금 돈이 막 들어가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. 확실히 약구간에서는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고, 지금 시장이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, 뭐 오늘도 코스피만 보면은 좀 조정의 흐름이긴 한데,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죠. 2차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, 그러면서 CS윈드도 살짝 좀 힘이 빠지는, 조금 지루해졌죠. 예, 지루한 흐름이었는데, 근데 CS윈드는 과거에도 좀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가격 라인을 회복을 해주긴 했거든요. 제가 CS윈드를 진짜 매매를 예전에도 많이 하고 정말 오래전부터 봤던 종목인데, 얘는 이제 윗꼬리 나오는 게 그렇게 나쁜 패턴은 아닙니다. 윗꼬리가 나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쨌든 돈을 누군가는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관점들이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누구는 이제 매수하고 누구는 매도하고, 그게 이제 타이밍상으로 뭔가 좀안 맞아 떨어질 때,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. 오늘 일단 키움 쪽에 매도 우위를 거의 한 만주, 8천주 이 정도 보여주고 있고, 미래 쪽도 매도고요. 한투가 일단 매수인 걸 보니까 기관 쪽에 누군가는 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프로그램도 지금 빨간색인데, 딱히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매도가 여기 찍혀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. 물론 그 아침에 뭐 모건이나 뭐 이런 애들이 살짝 그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, 그래서 아마 오늘은 수량 자체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그냥 적당히 연기금은 빨간불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이게 또 장중에 찍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. 근데 저는 이제 장중에 보통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, 일단 키움이 매도 우위에 있으면은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2분 동안, 그렇죠? 이게 2분은 3분에 한 번씩 집계가 되는데, 여기에 지금 125가 늘어나고 여기에 784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이러면 지금 순간적으로 체결된, 3분 동안 체결된 비율은 1대 7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돈을 좀 넣고 있다, 오후장에. 아니면 받아주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장중에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. 네. 그래서 CS윈드는 오늘은 뭐 그냥 코스피 힘이 빠지고, 코스닥이 너무 강하고, 주도 업종이 그냥 명확하게 2차전지에 있고 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적죠. 이런 식으로 양봉을 월요일날 좀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는 코스피입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끌고 가는 코스닥이거든요.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보여준다, 아니면 코스피가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, 그때는 CS윈드도 그 흐름을 좀 맞추지 않을까. 이 앞에서는 코스피 흐름을 그냥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.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67,000원, 8,000원 요 정도까지만 양봉을 좀 보여줘도 될것 같아요. 우리가 그 SK 오션플랜트를 지금 보면은 오션플랜트가 자리가 좋거든요. 얘가 지금 지킬 자리들은 다 지켜주고, 위로 이거 2만원 도전하려고 고개 드는 구간이라, 이 구간 밖으로 나오면은 2만원으로 시도해줄 가능성이 꽤나 높긴 합니다. 윈드는 그냥 좀 기다려주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흐름은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장 끝나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장중에 찍어가지고 연기금 포지션이 안 나오는데,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은 좀 빨간불이지 않을까. 그리고 외국인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, 수량이 매도여도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빨간불이거나, 네, 이 정도. 오늘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데 틀리면은 또 제가 주말 동안 또 이불킥을 많이 하겠죠.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CS 수혜주들 많이 준비해놨다, 아직
이벤트가 남아있죠. 요거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저희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것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. 오셔가지고 한주 동안 같이 해보시면 그래도 여러 업종에서 다양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